5명이 숨지고 40명 가까이 다친 남원 3의 2터널 32중 추돌 사고에 대한 조사가 5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규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짓고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화물차 두 대가 속도를 줄이더니 멈춰서고 승용차와 화물차들이 잇따라 멈춥니다. 대형 탱크로리가 추돌하고 화염이 치솟습니다. 지난 2월 순천 완주 고속도로 3회 2터널에서 난 32중 추돌 사고로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이 5달 만에 사고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의 적설량은 5.6cm, 기온은 영하 2.8도였습니다. 경찰은 눈이 내린 도로에서 과속하거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등 운전자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당시 도로 상황은 노면이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최고 속도가 50km였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차량들이 70에서 90km로 달리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히 최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2명은 사고 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고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안전조치를 바로 취했어야 되는데 취하지 않고 매단체로 약 400여 미터를 터널 내부까지 주행을 했습니다. 경찰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설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도 확인했지만 과실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3회 2터널 인근 5.3km 구간에 5개 터널이 있어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데도 방제 시설이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터널에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연기를 빼내는 재연 설비를 늘리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